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웹툰 작가, 밴드 보컬, 그리고 회사원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시는 더 노추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3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스브에서 준비한 지금이 4픽인가요? 네.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3픽이 아직 말이 없어서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글을 가게 되면 지금 뭐 세주안이도 괜찮고. 네, 세주안이 한번 했으니까 했으니까. 잘 하는 걸로. 잘하는 거 어떤 거 있나요? 반테온이나 바이, 우디르, 반테온. 조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잘한다기보단 많이 한 걸로. 지금 표현을 바이 정확히 해야 되는데. 조합이 애니 헤카림이라서 네. 판테온이나 뭐 바이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대가 또 베인이고 하니까. 특히 베인 잡기 최적화되어 있는 챔피언이 바이죠. 일단 한대 맞아. 원래 정글을 무조건 질문은 가는 나중에 방법이 있긴 하고. 한데 네. 방송이라서 못했네요. 네. 지금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되겠니? 룬 특성 한번 볼까요? 룬 특성. 룬이 네, 공격 속도 10% 박으셨네요. 괜찮네요, 이거. 네. 예, 방관에 공격력 있고. 특성 219? 네, 네, 21.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가죠. 네.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 또 좋습니다. 바이는 진짜 잘해야 되는데 바이는 약간 제 모스트 중 하나고 제일 좋아하는 챔피언 중 하나라서 네,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전 시즌 때 가끔씩 쓰는데 승률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바이로. 이번 시즌. 그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이 경기의 어떤 굴욕을 만회할 수 네. 있는 기회. 아, 이 경기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그냥 사실은 옆에서 막 떠들고 이러면 정신없어요. 예. 예. 또말안 들으면 말안 된다고 우라하고 말 지르면 그쵸. 또내 성격대로 안 되니까 또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또안 되고. 뭐야, 망했는데요? 왜요? 서폿이 없어요. 아, 원딜이 없어요. 원딜 서폿이 없나? 5픽이 원딜 가야죠, 뭐. 네, 5픽이 원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친구분 보고 원딜 하라 하고 애니 서폿이 무난하긴 한데 1픽이 아마 미드로 골랐는데 3픽이 그걸 모르고 본인도 미드로 고른 것 같죠? 가야죠 뭐 그냥.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일상다반사니까. 그렇죠. 혹시 뭐 웹툰 그리신지는 뭐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6개월 접어들었죠. 그럼 이게 네. 처녀작? 네, 그렇죠. 이게 데뷔작이시구나. 데뷔작은 네이버 웹툰에 점핑 타이거 킥이라는 프로레슬링 만화가 있어요. 그거를 하고 네. 원래는 항상 제가 작품을 하는 게잘 주목을 못 받았는데 네. 아, 그냥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그러고 프로레슬링을 그렸더니 갑자기 뭐 각종 포털 관계자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네이버 단편선에 뽑혔죠. 의외로 채팅창에 또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아, 그래요? 점핑 타이거 킥. 네. 뭐 많진 않아요. 아시는 분 많진 않은데 몇몇 계세요. 예. 네. 작년 한 가을쯤 여름쯤에 한번 했었던. 근데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 웹툰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보시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하시는 것이 사이트 이름이 코믹 스토리의 코믹 스토리의 마이 마이 러브 러브 마이 마이 러브 자이언트입니다. 마이 자이언트. 네.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이후로 밀려났다고 해서 오늘 나온 작가분이 어떤 자존심이 굉장히 상처를 입었어요. 빨리 1위를 다시 올려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네. LOL 하시는 분들 또 하나 아니겠습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런 거 그렇죠. 밀어주셔야죠. 그렇죠. 예. 밀어주셔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 시즌에 바이를 굉장히 많이 플레이를 했었는데, 바이 큐플렛이 있을 줄 아세요? 그럼요. 자신감 뭐 다 잘 못하는 건 씁니다. 없어.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번엔? 이거 바이는 정말 잘해요. 바이 정말 잘한다. 네. 다섯 명이 바론을 치고 있어도 네. 큐로 들어가서 스틸을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거 이번 게임 뭐 디테일한 어떤 뭐보다는 좀큰 그림을 그려주고 네. 디테일한 건 어차피 본인이 워낙 자신 있어 하시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뭐 탑으로 가라 뭐 미드로 가라 이렇게 해라 이 정도만 하고 뭐 스킬에 네. 대한 설명 굳이 하지 않는 걸로. 바이에 대한 숙련도 자체가 워낙 있으시니까 아이 그냥 그럼요. 네, 큰 그림만 그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1렙 스킬은 E 찍으시나요? W 찍으시나요? 저는 요즘에는 E를 찍어요. 옛날에는 W 찍으셨는데. 옛날에는 바로 버프 몹을 때리곤 했는데 네. 요즘에는 자궁을 먼저 치잖아요. 그쵸. 그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두꺼비면 하나예요. 그 네, 개수가.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가 피가 얼마나 조금 남을 때까지는 어차피 둘이 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쉴드가 있는 E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E랩에 W를 찍는 편이 그렇죠. 정글 네. 유지력 때문에 저도 E가 좋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굉장히 잘 체크하셨고요. 나름 논리적이시네요. 역시 바이에 대한 초척 박사. 근데 니달리가 또 카정을 올 그 픽인데 그렇기 때문에 와드를 이번에 하고 안정적으로 네 와드를 안 하고 있다가 가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바이는 요즘 주류 픽에서 살짝 밀린 감이 없잖아 있는데 네. 밀렸죠. 많이 밀렸죠. 그 너프를 한번 당했었죠. 네, 또 리신도 그치. 밀린 상황에서 바이는 네. 뭐 당연히 밀리는 거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바이 이동 속도가 5가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솔랭에서야 다 쓰이니까 그렇죠. 잘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선 잘하면 올라갑니다. 네. 제가 레오나를 못했기 때문에 졌고 맞아요. 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약간 네. 뒤가 없는 챔피언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들어갔을 때 뒤가 없는 세주안이 뭐 바이, 레오나. 저 일단 탱커를 많이 해요. 네. 일단 탱커가 없는 게임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내가 해야 깜짝이야. 내가 해야 게임이 산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꼭 들어가는 챔피언이나 도중에 있는 챔피언 아니어도 일단 탱커 위주로 많이 플레이하고 있어요. 애니도 와드를 해줬어요. 네. 이 스킬은 근데 먼저 찍으실 거면은 네. 좀 미리 찍어두셔가지고 충전? 두 개를 차징해 두고 50초에 이 스킬을 눌러두면은 세 번까지 쓸 수 있어요. 연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좋네요. 일단 2레벨 찍었어요. 2레벨 스킬 W 좋고요. 네, 포션 드시면서 네.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우선은 바이가 정글링이 약한 챔피언이 아니고 그리고 레드까지 다 먹어도 무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탑 미드 전부 다 네. 아이고 맞았다. 전멸 생각해야죠. 네, 전멸 쓰시죠. 상대 전멸. 감사. 이럴 때는 플래시를 먼저 쓰셨어야 돼요. 네. 네, 디테일한 거를 올 때 창이 올 때 썼어야 됐죠. 네, 이럴 때 와드랑 핑크 와드 하나 사주시고요. 마나 포션 하나 사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블루가 없기 때문에. 너무 지우려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네. 시작입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미드 잡았죠? 미드 잘해주네요. 미드 잡았고. 근데 카정 와드를 박았는데 전혀 못 봤네요, 제가. 아래쪽으로 온 것 같아요, 니달리가. 벽 넘어서 왔거나. 네. 벽 넘어서 온 것 같죠? 그렇죠. 용쪽으로 해서. 굉장히 센스 있게. 네. 바텀 쪽에 주의 핑을 하나 찍어주시는 게 어떨까? 네. 지금 니달리가 블루 쪽. 오. 잘한다 친구. 좋네요. 좋았어. 이거 또 네. 오지 않겠죠? 미드는 근데 지금 가봤자 어차피 네, Q 스킬이 없어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니달리가 일단 미드 보였으니까 이건 먹을 수 있겠네. 네. 좋아요 좋아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자 이제 탑 쪽이 계속해서 라인을 밀게 될 텐데 네. 네, 탑 쪽으로 와드 하나 해주시고 역갱을 한번 보시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루 먹고 이제 탑을 가냐 미드를 가냐. 근데 미드는 블라디기 때문에 그렇죠. 웅덩이로 한번 빠져나갈 수 있어요. 매혹으로. 네 이런 거는 이제 블루 먹고 오는 땅굴 갱킹, 땅굴 역갱킹을 한번 네. 네. 니달리가 굉장히 1대1 싸움에서 강력해가지고 1대1 싸움을 거는 것은 안 좋아 보이고요. 네 땅굴 쪽으로 한번 앞부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될 것 같죠? 네 라인이 이제 땡겨질 거예요. 저쪽 미니언이 다 네. 살아있고 라인 우리 팀 미니언이 1.4 당황 상황이라서 네 천천히 자 이거 니달리가 안 오면 그냥 안 보여주는 게 낫겠죠? 네 그냥 안 보이면은 일단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골렘 쪽 동선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네. 골렘 먹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네요. 와드 뭐 잘 돼 있으니까 네. 니달리에게 죽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이에 대한 숙련도 자체는 굉장히 있으세요. 바이 스킬 쓰는 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잘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침울해 계셨는데 네. 한번 죽어서 자 이러면은 네 미드 한번 네. 이거는 근데 죽지는 않을 것 같죠? 네 이때 낚아서 쓰려는 것 같은데 네. 오. 이러면 미드 네 니달리 동선 한번 볼까요? 니달리 동선이 지금 블루 쪽 네 블루 쪽 들어간 거죠? 네. 근데 블루는 먹었고 아마 늑대 쪽으로 그렇죠. 동선을 잡을 것 같은데 네. 늑대 먹을 때 한번 노려봅시다 지금 네. 천천히 들어가서 지금 쓰고 들어가시면은 못 맞추면은 못 잡는데요? 네 두꺼비 왼쪽 벽에 붙어서
네. 보이게 집에 갔네. 네, 일단 이것만 그냥 처리해 주시고 천천히. 네, 헤카림이 혹시나 테를 타게 되면 네 아래쪽으로 갔네요 니달리가. 네 강타 좋아요. 헤카림이랑 같이 탑을 한번 노려보죠. 네. 탑 쪽 지금 아래쪽에 한번 대기 한번 해보고요. 네, 집 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네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일단 6렙을 먼저 찍는 게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네, 6렙 먼저 찍고요. 동선 한번 딱 다 먹으시는 동선으로 잡으시고. 네. 핑화를 어떻게 박으면 좋을까요? 아래쪽으로 박아주시는 게 좋죠. 바텀 갱킹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네. 아래쪽으로 박아주시는 게 좋고 지금은 일단 정글링만 무난하게 하시다가 바텀 쪽으로 힘을 살짝 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네. 탑 쪽도 괜찮고요. 미드는 갱홍이 조금 약하고 상대방이 알이기 때문에 잘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탑 바텀 중 둘 중 하나를 보는 게 나을 텐데 네. 이것도 먹어주시면 좋죠. 거비까지. 자, 지금 와드를 한번 바꾸고 갈까요? 어디에 박을까요? 네, 그 바텀 쪽, 네 오른쪽 부시 거기 네 비전을 박으면 핑크를 박아주시고요. 솔룡 혹시 할 수 있으니까 시야 네. 체크만 살짝. 네, 지금 올라가셔서 지금 라인이 밀려 있어서 갱킹 자체는 힘들 거예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6렙 찍으면은 킬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블라디한테 블루 먹냐고 한번 물어보고. 미드. 미드는 웬만하면 안 죽을 것 같은데요. 네. 니달리도 좀 꼬였어요. 네, 여기 한번 갔다 올까요? 있는데. 지금 혹시나 네. 니달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정적으로. 바텀은 지금 와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갱킹을 당할 가능성은 없고요. 네, 신발을 먼저 가시네요. 아, 칼을 살 거겠네요. 저는 이제 칼 선택. 네, 상위 티어로 올라갈수록 칼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1대1 정글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적정글 동선 잡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갱킹 네. 갔을 때도 파괴력이 확실히 있고. 네, 이럴 거 이렇게 신발을 가게 되면은 아예 수적 우위 싸움을 해야겠죠. 네. 불은 안 먹나요? 네, 안 먹는다고 했어요. 아유, 좋네요. 이거 하나 쳤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여태까지는 괜찮고. 불로 먹어서 6렙도 조금 빨리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역갱 한번 봐달라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정글 도실 때 혹시 왼쪽에 이 체력바 보시나요? 여기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직접 화면을 보면서 저 동선을 잡곤 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체력바만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상대방 네. 챔피언의 피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보는 것도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라인이 좋아요. 네, 일단 전 라인 괜찮고요. 그리고 정글을 돌 때는 이기는 라인 위주로. 불안한데요, 이거 체력이? 네. 이거 아까의 악몽이 다시 살짝 뺐다가 네. 아군이 당했어. 오늘 레드가 굉장히 세요. 아,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 제가 근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너무 당황스럽네요. 뇌가 그냥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너무 치우라지 마시고 라인이 워낙 좋아서 네. 네, 레드 먹고 뭐 천천히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뭐 뺐다가 이제 강타 타이밍 들어오면은 네. 들어가라. 네, 그런 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걸 하거든요, 근데. 네. 아, 제가 진짜 너무 안 좋네요, 지금. 네, 아니 근데 다 그래요. 나오시는 분들이 네. 다는 그쵸. 아닌데 대부분 그러세요. 엄청나네. 바텀 먼저 깼어요. 바텀 미드가 워낙 좋아서. 탑 한번 갔다가 바텀 네. 쪽 동선 잡아가지고 네, 6렙 찍고 일단요. 네, 탑 한번 갔다가 바텀 동선 잡아서 눈까지 챙기면 무난할 것 같네요. 네. 헤카림 궁극기 있고 헤카림 템을 한번 볼까요? 포션 있으면은 탑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션 하나 드시고 네 드셨네요. 6렙. 네. 집에 가는데요? 탑을 커버를 갈까요? 아니요, 아래쪽 동선 잡으세요. 네, 네 고스트 같은 거 뭐, 칼날버리 드시고. 네. 네, 이럴 때 미드 한번 봐주셔야죠. 미드 봐주셔야죠. 금방 플래시 궁 썼으면 잡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궁극기만 그렇죠. 허리 꺾어버렸어요. 네. 정글을 돌면서 맵을 잘 안 보세요. 아, 네, 맵을 네. 조금 내 탑 젖혀야죠. 행파가리 궁극기 있어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네, 이런 거 이제 탑 3거리에 와드 한번 박아주시고 네. 드래곤? 다이브를 봐야죠, 다이브를. 다이브? 빠지고, 빠져서 완전히 빠져서. 와드 있다. 네, 와드 일단. 네, 이거는, 네. 제 생각은 이제 와드가 있으면은 쭉 돌아가지고 다이브 동선을 한번 보는 거였는데 네, 이렇게 아, 가도 무난하긴 하죠. 한 번 더 낚는 거군요. 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선택도 무난하긴 해요. 네. 미드 바텀이 지금 워낙 좋아서 네. 아, 이거 탑. 네. 어, 안 돼. 너무 늦었어. 아우, 다행히 참 안 맞았어요. 네, 이거는 죽을 것 같죠? 어? 어? 응? 네. 잘했죠? 이러면은 그냥 용 가야죠? 네. 드래곤이죠? 네. 이거 뭐 미드 바텀 주도권이 완전히 아군에게 있기 때문에 네. 뺏길 수가 없죠. 게다가 강타는 뭐 절대 안 뺏긴다고 보니 잡아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강타 5초 남았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뺏기는 장면 보고 싶네요. 제발. 네. 너무 뺏기길 바라시는 거 아닌지. 네, 여기까지는 무난하고요. 이제 네. 이기는 라인 위주로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와드를 조금 사가지고 미드 네. 바텀 쪽 동선을 완벽하게 잡으면은 백업을 와서 싸움을 했을 때 우리 팀이 무조건 이겨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셔서 네, Q 아끼시고 들어가셔서 네, 와드 장악해주시면은 게임 좀 더 풀기 쉬울 것 같네요. 바텀 쪽 시야 워낙 좋고 네. 블라디면 안 잡히죠? 아이고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죽나? 스펠이 하나 있어야지 살 것 같은데요? 플래쥬 오 네. 좋았어요. 아, 뭐, 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것만으로 좋았어요. 궁이 없긴 했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살짝 아쉬운 게 여우분이 떴을 때 평타와 이 스킬을 동시에 넣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그 플레이가 안 나왔어요. 그게 살짝 네. 아쉽네요. 그럼 잡은 건데. 네 이걸 맞아볼까요? 제뿔거인 가시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잘못 눌렀네요. 네 타도 요즘에 제뿔거인 챔피언만 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원래 포션 조금 기다렸다가 와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스킬 써가지고 네 포션 하나 더 사야겠네.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죄송할 필요 없어요. 아 전혀 없고요. 너무 잘하고 계신데 네, 지금. 지금 잘하고 계셔가지고 네, 유일하게 오버데스 하고 계신데 괜찮습니다. 그렇죠. 팀에서 2데스 했는데 2데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네, 유일하게 오버데스고 괜찮아요. 균형 맞춰주고 계십니다. 네. 게임이 너무 일방적이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 탑을 갈까요? 네, 네, 궁극기가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바텀 동선을 조금 추천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바텀을 갈까요, 그러면? 근데 탑 와달라고 하는데 뭐 굳이 네. 안 갈 이유도 없죠. 예. 바텀이야 워낙 잘해주고 있고 시야도 잘 잡았고 용도 없고 네. 이게 또 안 가주면은 정신나가기 쉽죠. 내가 탑 와달라고 그랬는데 한 번을 안 오더니 오버데스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서 맞아 있죠? 네, 맞아 있어요. 이런 것만으로도 마오카에게는 압박이 됩니다. 네. 자, 집 가가지고 와드를 사고 블루. 네, 이거 빠져야죠, 빠져야죠, 빠져야죠. 알이 있어요, 알이. 아, 여기에요? 네. 미드에서 지금 오쪽으로 갔죠? 네, 금방 부시 들어간 거 보였는데. 집을 갈까요? 네, 집 갔다가 와드 산 다음에 미드 바텀 N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시야 완벽하게 잡아주세요. 그 정도만 해도 게임 진짜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와드 두 개랑 핑크 와드 하나, 네, 장신구 바꾸시고 일단 블루는 먹어야 되니까요. 네, 블루 챙기시고 가시면 되고요. 이런 거를 뭐 역갱이라든지 확실하게 봐줄 수 있어서 이 친구 아까 너무 앞에서 패기를 부려가지고 네, 잡겠다. 오, 와 킬각 좋네요. 좋네요. 이분도 원래 미드 애니를 가려다가 어쩔 수 없이 서포트를 간 건데 그렇죠. 다 좋습니다 지금. 네. 팀원 분위기가 좋으니까 팀원들도 좀 지더라도 죽더라도 멘탈이 좋네요. 한번 타야죠. 줘도 될 것 같고 본인 먹어도 되죠.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친구니까요. 먹는다고 하면 애니 불러가지고 같이 적정글 들어가 주세요 지금. 네. 딱 지금 시야 장악하면 좋겠네요. 네, 핑은 3번 이상씩 그 칼날보리 왼쪽에 일반 화드 박아주시고요. 네. 레드 왼쪽 아래 네. 그 부시에는 핑크 화드 박아주시고 지금 너무 혼자 들어가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와드하고 니달리가 아래쪽에 있어서 더 들어가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해주시고요. 리드 밀었어요. 네. 아 바텀 굉장히 스노우볼 잘 굴리네요. 어? 니달리 오죠 아래? 네.
이런 거 한번 싸움 걸어주면 좋긴 한데 천천히 일단 이거는 빠졌을 때 글쎄요. 네, 천천히 조금 니달리부터. 네, 쓰레쉬보다는 니달리가 좀 더 낫죠. 이렇게 도망가는데 살려줬어요. 좋아요. 차를 처치했습니다. 자, 뒤에서 블라디가 파고 들었습니다. 네, 기다렸다가 네,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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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네. 뒤에 블라디 있어서 네, 괜찮은 거 같아요. 아, 네. 이거 괜찮아요. 블라디가 너무 들어가요, 세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한 번만. 네, 못 들어가고 이제 아래쪽으로 빠져 가지고 네. 핑화랑 와드 받을게요. 그 네. 바로 밑에 부시 있죠? 네. 왼쪽 아래. 거기다 아래. 핑화. 이 위치 핑화 되게 안 지워져요. 그리고 이제 그 바텀 타워 오른쪽 아래 부시 있잖아요. 거기다가 와드 하나 해 주시겠어요? 여기요. 네. 그렇게만 잡아둬도 상대 정글 동선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시고 빠져주시고요. 네. 네, 레드 챙기고 이제 드래곤 곧 젠 될 것 같은데 드래곤 시간 한번 볼까요? 네, 1분 19초네요. 네. 바이게를 잡고 갈까요? 아니요, 지금 집 갔다 와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바이게 잡고 가면은 괜히 시간이 보이죠. 살까요? 모빌 사주세요. 네. 지금 바이는 이제 기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와드? 사주시고요. 네, 와드랑 이제, 뭐 가시나요, 템 원래? 지금 솔라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루비 수정 올려주세요, 그러면. 네. 용 정확히 몇 초 남았죠? 1분이요. 50초. 그럼 레드까지 먹고 가도 될 것 네. 같아요. 시야가 워낙 잘 잡혀 있어서. 헤카림도 아마 순간이동이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핑하 위치가 아까 14분 30초에서 15분 정도에 막았는데 몇 분까지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친구가 먹었네. 탈을 아니에요. 네. 1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정글 못부터 처리하면서 레벨업 올리고요. 네, 늑대 드세요. 늑대. 바이게는 알아서 먹을 거예요. 어차피 못 들어오기 때문에 시야도 다 잡혀 있고요. 브렘입니다. 네. 천천히 내려가줘야겠다. 헤카림 네. 와, 그 텔레포트 시간 좀. 천천히 빠지고 일단 이제 위치는 저쪽이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면은 좋고요. 헤카림이 네. 먼저 들어가요. 아. 가야 돼요. 네. 이거 먼저 치면 안 좋아요. 백핑. 치지 마. 먼저 치면 안 좋아요. 헤카림 민병대 태포 탔죠? 뒤쪽으로 너무 네. 뒤쳤다 쟤. 괜찮아요. 천천히 헤카림 일단 들어오고. 헤카림 옵니다. 오고 자, 있어요. 아리나 니달리를 봐야겠다. 아, 아 좋았다. 기가 막히게 왔네요. 천천히 이거 뭐 쓰고 궁 플래시 쓰고 궁 아리 메인. 아무나 보이는 거. 큐 큐.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잘 죽었어, 잘 죽었어. 네,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잘 죽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일단 킬 교환해서 우위를 가져갔고요. 네. 다음 용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 같은데? 지금 트라이를 할 이유가 있나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 정글이. 니달리가 살아. 네. 아, 헤카림이 지금 너무 세서 니달리를 완벽하게 마크를 주네요. 헤카림이 뒤쪽 다 봐주고 있네요. 아니 죽어요. 네, 니달리 잘 봐야죠. 아이템은 점화석부터. 네. 순간이동 타네. 먹었네요 일단. 먹었으니까 이득이고요. 피했다. 네, 이거는 오히려 잡을 수 있겠죠. 11을 레드 있어요. 잡았네요. 아, 나름 센스 있게. 그렇죠. 이야, 이거 헤카림 센스 있네. 아, 헤카림이 아니라 마오카이가. 센스가 있었어요. 네, 이러면은 바텀에서 볼 이득은 다 봤고요. 네. 이제 탑쪽 동선을 잡아가지고 탑 1차 밀고 헤카림 바텀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헤카림이 지금 1대1 지는 챔피언이 없으니까요. 아, 네. 그러면은 일단, 네, 일단 그런 거 다 먹어주시고요. 네, 다 먹고 집 가서 와드 조금 사주시고 포션 하나 정도 팔아도 될 것 같아요. 탑 이거 피 몇 남았는지 볼까요? 근데 너무 정글 몸만 보세요. 지금 계속 미니맵이나 이제 맵 같은 거를 전혀 리딩을 안 하시고 네. 너무 몬스터 쪽만 보시는데 그런 거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탑 네. 밀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헤카림이랑 애니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시야 잡고 부동 타격으로 이니씩 걸어서 잘라먹는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잘라먹기 참 좋은 조합이네요. 그렇죠. 엔드스쿠이드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제 잘라먹는 조합은 와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와드 많이 사주시고요. 네. 이런 조합이면 뭐 시야석 지금 한번 올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시야석 한번 올려가지고 핑크와드 사주시고 이런 구도에서는 시야석이 오히려 좀 승부를 굳히는 그렇죠. 아 좋은 템이 될 수가 있죠. 네, 완벽하게 이기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그 미드 일자부시에다가 핑크와드 박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일자부시 어딘지 아시죠? 네. 네, 그 아래쪽 박아주시고요. 애니랑 같이 들어가죠? 네. 네, 지금 3명밖에 없어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바이게 먹어주시고 지금은 네, 들어갈 만한 여유가 안 나와요. 니달리도 안 보이고 네, 니달리 좀 위험할 뻔했죠, 들어갔으면. 자 지금 마오카이가 안 보여서 네 그 정도만 딱 와드 해주시고 11호 바톤 보냈다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적정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여기 와드 지워졌네요. 그 위쪽에 와드 안 해주시고 그거 장신구로 한번 지워주세요. 네. 네. 응? 지금 이쪽에 많아요. 싸우면 안 돼요. 거의 왔던데. 데카림도 내려오고 있고 11위가 바텀. 자 일단 칼날. 어이구. 니달리 그리고 베인 네. 둘 중 하나를 봐야겠죠. 네네. 네 잘 깼고. 어 니달리 한번. 네, 아 베인 없어가지고 니달리 한번 볼 수 있었네. 와드를 조금 더 깊숙하게 박아볼게요. 칼날볼이 왼쪽 부시 지금 박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맞아 맞아. 여기까지만 지금 피가 너무 없어요. 용어 얼마나 남았죠? 2분 30초. 왜 들어가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네. 버프가 남아있으면 되게 좀 그게 싫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 레드가 너무 신경 쓰이는데. 아 버프 남아있는 거 되게 못 참아요. 네 저는 풀타임 때 계속 먹어줘요 바로. 아. 근데 지금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챔피언이 조금 부족해요. 포킹이 이런 대치 상황에서 뭔가 강력한 챔피언이 지금 아군 쪽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싸우면 안 되겠죠? 네, 대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빠져서 장비하고 아, 네, 어 이거는 네, 천천히 이거 뭘 할까요? 네, 이건, 아니요, 천천히 네. 빠졌어야 되는데 네. 카림이 못 잡네. 힘들 것 같아요. 던졌네요. 네 말씀드렸듯이 대치 상황에서는 논 타겟팅이 많은 챔피언들이 확실히 유리해요. 지금은 상대편 R이라든지 네. 니달리 그리고 쓰레쉬가 있었기 때문에 대치를 해주지 않는 게 답이었는데 좀 무리했죠. 드래곤 빨리 봐야겠네요. 시간 좀 아 지금 한 1분 30초라서 네 레드를 시비라에게 주고 제가 시야를 잡는 게 좋겠죠. 조합의 이점을 잘 이용해야죠. 저쪽이 네. 대치 상황이 좋고 우리가 강제인 씨가 강력하기 때문에 대치 상황 대치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 말고 네 헤카림 텔위치 한번 볼까요? 저기로 미드 쪽 미드 쪽 헤카림 한번 보죠. 네, 오 굉장히 세요. 백업을 바론 씨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바론 쪽에 지금 네 어, 니달리가 좀 있긴 한데 니달리 한번 봐야지 니달 네. 바론 쪽 시야를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오카이가 죽었나요? 네. 쓰레쉬가 죽었나요? 개인 바텀이고 장신구 한번 돌려보시고요. 핑카드가 없네. 바론 한번 핑 찍어보실래요? 아 여기 핑 와있네요. 안되겠다 안되겠다. 용에 집중을 해야겠네. 네 군요. 천천히 헤카림이 궁극기가 없어요. 일단 바위계부터 챙겨주시고요. 포션은 드시는 게 낫겠죠 지금? 네 지금 너무 깊숙해요. 조금 조심해 주시고 나왔어요. 네 일단 베인이 굉장히 잘 커서 바위가 이럴 때 포션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적 딜러가 우리 딜러보다 잘 컸을 때 그리고 저 탱커진이 굉장히 좋을 때 먼저 치시다가 먹어주시고요. 천천히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냥 네 천천히 니달리 니달리 아, 궁극기 그냥 가까운 거 써주시고 네. 형이 좋았어요. 이거 잘 썼어. 네. 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11을 지켰죠. 이러면 지금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더 보죠. 네, 네. 조금 더 보다가 어 튕기는 부메랑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걸? 아 이거 와 헤카림이 세긴 한데 이거 들어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적불로 한번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적불로. 적불이요. 네,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백핑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적불로 없네요. 없고 두꺼비 정도만. 아, 네, 그냥 빠지셔도 되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바론 쪽 앞쪽에 핑크 하나 깔아서 네. 싸움을 유도하죠. 헤카림이 텔레포트가 온 될 때가 됐어요. 헤카림 네. 바텀 보내놓고 바론 쪽 시야 장악을 해가지고 저쪽이 이제 바텀 쪽으로 시선이 끌렸을 때 네 그거 사셔도 되고요. 끌렸을 때 강제적으로 이니시를 여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은 한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요. 네.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아군들도 잘 컸고 네. 헤카림 바텀 가라고 오더 해주시겠어요? 테리스면 바텀. 네, 핑크하드 하나 해주시고. 네, 마오카이 잘라야죠. 마오카이. 네. 혼자 있어요. 쭉 돌아가서, 아이, 벽 넘어서 가야죠. 네, 아이고. 지금은 늦었어요. 빠지시는 게. 이거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궁은 대신 아끼고, 궁 아끼고. 아, 네, 아이고, 괜찮아요. 궁이란 말을 듣고 써버렸어요. 천천히요. 네, 이거는. 빠지셔야죠. 네. 네. 전멸 뺐네요. 네. 전멸까지 뺀 걸로 만족하고요. 네. 시야석으로 시야 장악 적당히 해주시고. 이거 괜찮아요. 이거 조금 천천히 봐도 돼요. 이거 너무 혼자 들어갔어요. 네. 가까이 있는 것부터 빠졌다가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베인하고 네. 11 1대 6. 네. 저거 밀린다. 지금 탑 웨이브가 너무 밀려있어서 미드 쪽을 아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네, 미드 웨이브를 미세요. 네. 그냥 이러면 미드 2차까지는 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쪽 몇 초 남았는지 한번 볼까요? 탭으로 캡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네. 6초 충분히 밀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네, 백핑 찍어주세요. 오더 합시다. 오더 백핑 배치 상황 훨씬 좋고 우리가 궁극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안 좋아요. 그냥 빠지고 이제 헤카림 바텀 보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바론 쪽 동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용 한 3분 남았나요? 그래 지금 골드 뭐 사죠? 지금 솔라리 쪽. 네.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 네. 마법 무효화의 왕토. 보여주시고. 용 시간 체크 한번 할게요. 2분 50초. 이걸 지우려고 할 텐데. 네, 괜찮아요. 네. 이거 헤카림을 바텀 보내는 게 낫죠? 아까 안 썼죠, 순간이동을? 네, 안 쓴 거 같으니까 그냥 바텀 보내놓고요. 오, 바이게 먹었어요. 이러면 굉장히 좋죠, 운영할 때. 네, 베인 바텀, 블라디 바텀. 저 와드는 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 와드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렇죠. 저쪽 와드는 이제 동선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벽 넘어서 막는 와드가 네, 그 와드가 좋은 와드예요. 그 와드보다 좀 더 왼쪽으로. 네. 방금 저는 저 부시 와드보다는. 장신구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겠죠? 맞네. 일자 부시? 아니면 거기? 네. 여기. 그것도 지우잖아요. 네. 이것까지 지우면은 네. 헤카림이 바텀을 절대 안 가네요. 빠졌다가 마오카이 잠시만요. 끊어먹을 타이밍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쪽이 굉장히 잘 뭉쳐다닌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곧 가는 것 같네요. 말 듣고. 아이고. 안 가는데요? 안 가네요. 싸우려고 하니까 자꾸 조급해져가지고. 네. 핑크 하드가 하나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생창이 없어서. 이게 지금 그 위치 조금 안 좋아요. 네. 네 돌아서. 네. 용 스택이 지금 많기 때문에 천천히 용 먹어도 되고요. 이쪽 백핑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굳이 이쪽에서 이거 걸렸어요? 천천히 그냥 앞라인부터. 네. 아리! 그렇죠. 네, 아리 굉장히 잘 물었고요. Q 스킬 돌아오면은 스래시부터 볼게요. 네, 아꼈다가 니달리 천천히 빠졌다가 와드 하나만 박아주시고요. 자, 이러면은 지금 적쪽이 3명 죽었죠? 네. 바론 한번, 네. 플레이스 있으니까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뒤쪽으로? 네. 여기 맞은가? 아니요,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쪽 위쪽 한번 보고 그쪽 빠졌다가 보여주지 마세요.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네, 지금 들어가죠. 큐플래시.
네, 이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렇죠. 본인 여기까지. 금방 큐만 써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자리 전멸. 이러면서 2차 밀었고요. 네, 이제 용 나올 때 됐으니까 용 타이밍 한번 잡으면 될 것 같네요. 베인 스펠이 빠졌죠. 이러면은 다음 타이밍에 바이가 베인 물면 돼요. 네. 그리고 강제인이 씨가 강력한 뭐 챔피언을 할 때 네. 스펠 체크를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자르반 같은 거. 네. 확실히 궁극기를 썼을 때 전멸이 없으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네, 금방 베인 스펠이랑 내 스펠이랑 비슷하게 돈다. 이 정도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론 쪽은 뭐 시야 잘 돼 있으니까 네. 바로 드래곤 갑니다. 어 이거 지금 챙기고 있나요? 같은데? 와드만. 네. 아리. 아리한테 큐 쓰고. 네. 너 이거. 아리 죽었어요. 그냥 베인 물어요. 베인 물어요. 그냥 베인 물어. 베인 물어. 베인 물어. 물어 물어. 가면 좀. 큐. 이. 그렇죠.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진짜 잘했어요. 한 판 그냥 이겼죠. 네. 지금 아리가 스팟 죽어가지고 4대5 싸움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걸면 이겼었고요. 베인 스펠이 아예 없었죠. 금방은. 상대 다 잡았죠. 그렇죠. 이러면 4용까지 무난하게. 사용에 CS도 다 챙기고 라인 관리도 되고 네. 아, 공격적인 걸 하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쪽 스펠이 없고 네 수적 우위 싸움을 잘 봐야 되는데 금방 그런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왔죠. 자 블라디가 지금 바텀 웨이브를 밀고 있어서 바텀 웨이브가 좋게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지금 바론 쪽 시야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 상황은 늘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아이템은 태불망 괜찮을까요? 아니요. 태양불 꽃망토는 초반에 좋지 후반에 그렇게 좋은 템은 아니에요. 아... 네, 란두인의 지금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태불망은 네. 방어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란두인의 예언 쪽 가는 게 네. 란두인으로 가죠. 칼날부리를 이제 강타로 써가지고 먹으면은 시야 장악하기 조금 더 좋은데 지금 일단 그냥 네 무난하게 가셔도 되고요. 이 자리 가셔.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고요. 항상 그 건너. 네 그 아, 위쪽에. 아, 네 여기요? 거기. 예 그쪽이 좋죠 삼거리가. 네. 와드는 거기는 동선이 그렇게 많이 잡히지가 않아요. 네 병 넘어서 막아주시고요. 거기 또. 이것도 병 여기요? 넘어서. 왼쪽 아니요. 아, 아니요. 두꺼비랑 블루 딱 중간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거든요. 거, 이거 잘라주시겠어요? 궁 큐 쓰고 궁으로 들어가서. 네 궁 궁. 좋죠. 형이 천천히 솔라리 써주시고 Q 써가지고 R이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쓰레시면 노려주시고 네 이거 그냥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Q 타이밍 올 때까지 솔라리 한번 써주세요. 네 어떻게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니달리 잡았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타이밍 잡아보시겠어요? 네. 어 시비리 잡혔다. 바로 시비리가 잡혔어. 어 이거 베인 바텀이 있어가지고 어 자 장신구 일단 그 블루 부시 한번 쓰면서 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쭉 위로 올라가면서 더 밟지 마시고 네, 포션 드세요. 포션 그 바로 앞에 핑 하나 깔아주세요. 네. 강타 12초 안 뺏기시겠죠.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니달리도 없는데 네. 5초 개인이 바텀에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어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돌아서 갈까요? 돌아서? 아 플레이 썼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네, 집 가가지고 거인의 어리띠 네. 아니면은 파수꾼의 갑옷? 네, 파수꾼의 갑옷 쪽이 나을 것 같죠. 아, 그래요? 네. 어... 아, 거인의 허리띠 가셔도 돼요. 아, 바이 패시브 때문에 거인의 허리띠가 나을 것 같네요. 네, 네 거인의 허리띠. 핑화. 네, 핑크하드. 네. 핑화가 정글러도 거의 귀한 때마다 매번 사는 거군요. 지워질 네. 때마다 사는 게 좋죠. 시야 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카이가, 블라디가 좋아. 네, 헤카림 테리 몇 초 남았는지 좀 물어볼까요? 네. 큐 장전해보세요. 안 돼. 네, 그 위치에 와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거기랑 이제, 네, 그 위치, 칼레브리. 그리고 아래쪽에, 띵카드 네. 한 번 더. 그 위치, 어, 이거. 큐. 아. 큐. 그렇죠. 네, 잡았죠. 베인 없으면 뭐 미드 억제기 이건 어디 억제기건 감일 수 있습니다. 금방은 이제 애니가 호응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돼가지고 바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니시하는 캐릭을 할 때는 늘 말씀드리는 게 아군의 위치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미니맵을 조금 더 자주 보시는 버릇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11하고 블라디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좀 이득을 봐야 될 타이밍인데 아리랑 1대1은 매혹만 안 맞으면 지진 않을 것 같아요. 바텀 2차도 밀고 있고 네 그냥 미드 바텀 돌려 깎으면서 웨이브도 오니까요.
천천히 바텀 쪽으로. 네, 블라디 미드에 보내놓고 바텀 쪽 동선 잡을게요. 네. 블라디는 혼자 잘 클 수 있을. 쓰레쉬 자를게요. 쓰레쉬. 네. 아니 이걸? 아니 이걸? 네, 궁극기만 아껴주세요. 다 맞죠? 네, 좋았고요. 바로운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가지고 좀 더 압박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시비르가 위쪽에 있고 바텀 미드, 바텀 쪽 웨이브 조금 밀어둘게요. 네. 네, 시비르 조금 위험하라고 핑 찍어주시고요. 네. 네, 바텀 그냥 미세요. 네. 미달리 탑. 척을 척. 오, 이겼네. 네. 이기죠? 그냥 무시하시고 바텀 쭉 미시겠어요? 네. 척을 처치했어. 전설의 축. 네, 이겼네, 좋아요.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이네요. 그쵸. 팀원들도 잘하고 있고. 조합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린 게 이제 대치 상황만 안 만들어주면은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금방은 바론 쪽으로 계속해서 끌어내가지고 싸웠는데 굉장히 그게 잘 먹혔죠. 네. 쭉 미시겠어요? 억제기 네. 억제기 불러가지고 억제기만 칠까요? 네, 억제기만 치세요. 뭐, 아유, 부셔도 되겠네요. 끝났네. 아, 깔끔하네요. 헤카리 다행이네요. 네, 헤카리도 잘하고 엔디도 잘했고 바이도 잘했고 바이 잘하시네요. 네, 레오나만 안 하시면 플레 금방 가시겠는데요? 네. 아, 원래 레오나 잘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경기까지 네.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소리 오늘 어땠나요? 저는 오늘 좀 뭔가 재밌었는데 네. 그냥 뭐 좀 약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사적인 서로 막 얘기 많이 하면서 약간 라디오 방송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뭔가 너무 오더만 들은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아, 그런 방송 오더만 듣는 방송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번에 이게 여자 나왔을 때는 되게 많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던데. 여자니까. 그렇죠. 아, 어떻게 여자랑 비교를 합니까? 남자 여자 다르죠. 네. 제가 뭐 남자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본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단둘이 있는데 남자랑 있고 싶어요, 여자랑 있고 싶어요. 여자랑 있는 게 좋죠. 그럼요. 아시는 분이 남자 무슨 얘기를 해요, 사적인 얘기를. 네. 네. 직직하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세 경기 해주셨는데 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네. 이 경기는 조금 뭐 사실 본인만 아쉬운 게 아니라 팀원들도 굉장히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1-3 경기 같은 경우에 특히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배울 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선생님도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아유, 뭐 막 핑크와드 위치라든지 조합의 어떤 특징을 잘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더에서 3경기만큼은 좀 배울 점이 많았다. 네. 예, 저는 이렇게. 와드 위치가 좀 공감 많이 됐고요. 예, 와드 네. 위치랑 여러 가지 조합에서 뭐 이런 대체하면 안 되고 네. 잘라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예,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 뭐 그 웹툰이라도 홍보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코믹스토리라는 어플하고 사이트에서 마이 러브 마이 자이언트를 매주 수요일마다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 러브 마이 자이언트.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마지막 화가 나가게 되고요. 바로 차기작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연재를 또 다른 작품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2위로 밀렸죠? 아, 예. 빨리 1위로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아, 그래도 위키트리에도 동시에 연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합산을 하면 제가 1위가 아닐까 네. 하는 그런 위안을 해봅니다. 자신감 넘치세요. 아, 그럼요. 또 밴드 준비하고 계신데 뭐 잘 되고 계시나요? 아, 이건 헌터스 문이라고 아마 인디씬 많이 가보신 분들은 오딘이라는 팀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딘? 네. 네, 오딘이라고 메탈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팀인데 그 팀이 이제 깨지고 거기에 있던 기타 치는 이희두 씨가 만든 밴드가 이제 헌터스 문. 이제 그 팀을 이제 준비 중이에요. 헌터스 문. 네. 이름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이것도 약간 중의가 뒀죠. 네, 어떤 뜻이 네. 헌터스 문이 정확히? 뭐 어떤... 사냥자들의 달 뭐 이런 뜻인데 그냥 안 물어봤어요, 뜻은. 아, 굳이 뭐 물어보지 않아도 네,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메탈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네, 어감이 네. 중요하다. 거기서 보컬로. 네. 아, 보컬로 하면서 뭐 강렬하게. 네. 랩도 하시겠네요, 막. 아, 랩은 안 하고요. 주로 그롤링이라고 하죠, 메탈 음악에서. 네, 이런 거. 네, 네. 그런 거 많이 해요. 오, 나중에 그거 앨범 나오고 이러면은 한번 네.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롤링이요? 이거 포하는 거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그냥 한 1초만. 예! 오, 깜짝이야. 있으시네, 다르시네. 와, 잘하세요, 진짜. 다르네, 달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르네, 달라. 네. 내가 하는 거 다르다. 이거 다르네. 네. 약간 토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오. 굉장히 파워풀한.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죠, 그냥. 아, 그래도 네. 이게 달라요. 프로가 하는 게 다르네. 그렇죠. 와.
나중에 앨범 혹시 나오시면 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세요. 아, 예. 예. 저는 뭐 환영이죠. 아, 저희가 너무 예. 감사하죠. 그때 그렇죠. 앨범 들고 나와서 또 노래 한번 보여주시고 앨범도 아, 예. 보여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또 사실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네. 웹툰 그리셔야 되죠. 애드웰 하셔야 되죠. 회사 나가셔야 되죠. 또 이렇게 밴드 활동 예, 밴드 활동도 하셔야 돼가지고. 그 오늘 반찬에 오셨어요? 네. 야. 회사에는 뭐라고 이런데 출연한다고? 저녁에 약속 있다고만 했고요. 아. 딱히 뭐 밝히진 않았어요. 아. 네. 사실 회사 자체가 이렇게 뭐 타이트한 그런 회사 아니니까. 저희 회사는 약간 되게 프리해요. 아, 프리해서. 네. 미국 갱스터 간지 좋아하셔서. 대표님께서 친구에서 저도 삭발을 했다가 지금 이만큼 기른 거거든요. 어~ 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면 혼납니다. 아, 그런 거 좋네. 네. 그래서 또 자유로운 느낌이 드시네요. 오늘 네. 보니까 게임하는 것도 그렇고 에로에 네. 또 워낙 오랫동안 하셨고 여러분들 뭐 이분의 어떤 그 팬아트 보고 싶으신 분들은 롤카페 가시면은 이분 아예 게시판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림 잘 그리시고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또 여러분들 많은 사랑 웹툰 한 보시면 또 재밌는 만화니까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 재밌는 아, 예. 게임 예, 또 앞으로 또 밴드 나오고 이러면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웹툰 작가 또 나츠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센세 선생님 네. 센세마 선생님이 진행하셨는데 네. 어땠어요? 처음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는데 저는 이제 직접 그 받으시는 분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 없어. 뭐 깨달음을 네. 얻어. 부처도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강압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그럼요. 네. 선명령 후 네, 설명 무조건. 네. 예. 3부 확실히 좋았어요. 아 3부 좋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구도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 2부보다 확실히 3부가 훨씬 더 그런 구도가 잘 나온 것 네, 같습니다. 조합 자체가 워낙 그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설명드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센센마 선생님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네. 오늘 또 저희 후원해주고 있는 스위브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롤바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게스트와 함께